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쿠키 대량 파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이 게임 쿠키 브레이커? 맞나? 예, 맞겠죠. 쿠키 대량 파괴라는 이제 모바일 게임인데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받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니? 쿠키 대량 파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게임은 쿠키를 대량으로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바로 쿠키를 대량으로 파괴합시다. 즉시 포대를 설치하여 쿠키를 파괴하세요. 왼쪽 아래 포대 설치 투석기 선택해 보삼. 2기 이상의 포대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코인이 부족하므로 모일 때까지 기다립시다. 아! 지금 내가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뭐 손가락 같은 게뭐 주변에서 막 이렇게 날라오면서 예 쿠키를 이렇게 파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오로마우스 바로 쓰진 않겠습니다. 예, 쓰진 않을게요. 일단은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돈을 슬슬쩍 모아서 포대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포대가 얼마니? 얼만지 왜안 나와 있어? 필요 코인. 필요 코인이 0원이네? 어? 필드에 터치해서 투석기. 설치했습니다. 아, 뭐야, 쏘는 거야? 오, 요렇게 데미지 40씩 들어가네. 코인이 모였으므로 추가로 투석기를 설치합시다. 필요 코인 2. 오, 아, 이런 식으로 투석, 아, 요렇게 늘려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코인 양을 늘립시다. 업그레이드하면 쿠키를 파괴했을 때, 코인 더 늘어난다. 업그레이드, 쿠키, 코인. 오케이. 와,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이 게임 재밌네. 자, 또 이렇게 돈 모아서. 자, 일단은 포대 설치를 좀더더 해야겠다. 포대 설치를 좀더 해봅시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고, 또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와, 이제 제가 터치를 안 해도 돼요. 터치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뽀사버리네. 아주 좋다. 이런 재밌는 포대 매각도 있네요. 업그레이드를 쿠키 출현수, 쿠키의 동시 출현수가 증가합니다. 그렇지, 또 이런 거 필요하거든요. 많이 등장해야지 이제 또 빠르게 뭐랄까, 돈을 번다랄까? 뭐, 코인 2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상세. 획득할 수 있는 코인이 8 증가합니다. 8이나? 근데 중요한 거는 1200원이나 내야 되고. 포대가, 소형 캐논포가 100원이네요. 일단은, 돈을 좀 모아야겠네. 아, 지금 쿠키가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쵸? 네,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키의 그 추가 동시 출현하는 거를 좀더 이렇게 늘려야겠죠? 오, 이제 쿠키가 좀 많이 많이 생성이 되네.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슬슬쩍 예, 돈좀 모아갖고 와보겠습니다. 여기 업그레이드 메뉴에 보면은 여기 터치포 포대도 이렇게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있었네요. 이제 알았어요. 보면은 포대 1. 지금 제가 설치한 포대 1에 능력을 좀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었네. 코인을 좀더 지불을 해갖고 발사 속도도 빨라지고 88로 올랐네. 오. 여기도 터치포 성능, 터치포의 발사수가 20 이상?
아, 터치포의 위력이 24 증가합니다. 와. 아, 근데 이거 터치할 때마다 뭔가 좀 나만 그런가? 아니, 소리가 듣기가 싫어. 이뜨뜨뜨뜨 거리는. 어, 뭐야, 이거? 쿠키의 HP? 어? 쿠키의 HP가 500 이상? 어, 이거 뭔가요? 일단은, 포대 설치를 좀더 해줘야겠다. 자, 포대 설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주고, 또 해줘요. 좋고. 야, 이제 대박 났다, 이거. 드디어 500원이나 모았습니다. 이 500원, 500원의 소중함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일단은 소형 캐논포 위력이 700짜리예요. 700. 한 어. 오! 자, 계속 설치해 보겠습니다. 지금 돈이 있으니까. 어. 그렇지. 포대 파워를 강화시키는 보조 장치를 설치해 봅시다. 주위에 있는 포대의 히트 코인을 7 이상으로 향상. 아, 그런 것도 있어? 아, 보조 장치. 주위에 있는 포대의 히트 코인이 7 증가합니다. 에? 아니, 이거 뭔데 1,000만 원이야? 주위에 있는 포대의 위력이 20%, 발사 속도 9% 증가. 어, 1,000만 원 너무 비싼데요? 일단은 코인 증가. 요렇게 범위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줘야 되네. 좋다, 좋다.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돈 생겼으니까, 바로, 이렇게, 코인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코인, 요, 쿠키 출현 또 업그레이드 해주고, 여기 또 뭔가 좀 새로 생겼네. 보조장치. 어? 보조 성능. 코인 증가 장치 효과 증가가 증가합니다. 효과가 증가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케이. 일단 업그레이드 했고요. 뭔가 좀 성능이 더 좋아졌겠죠? 이제 500원은 그리고 그냥 버네. 500원 이제 별거 없다. 그다음에 408원이네요. 와. 이 쿠키 터지는 거 봐라, 이거. 와, 대박이네. 쿠키 또 출현수 늘려주고, 또돈 모아서 코인 또 늘려주고, 야, 오케이, 좋습니다. 드디어 1200원.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코인 2. 획득할 수 있는 코인이 8 증가합니다. 무려 8이나 증가합니다. 와, 어? 초고배율 쿠키 출현은 뭐야? 평소보다 히트코인이 많은 골드쿠키와 플래티넘 쿠키가 출현합니다. 골드쿠키는 이제 HP가 10배인데, 코인이 30배. 플래티넘은 30, 에? 코인을 150배나, 무조건 해. 무조건 해. 오케이. 그 다음에 고활용 모드 발생은 뭐야? 포대를 강력하게 만드는 고활용 모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고활용 모드를 발생, 을 업그레이드하면 포대가 빛을 발하게 되고 터치하면 고활용 모드가 발생. 어? 한번 해볼까요? 뭐지? 어떻게 하는 광미? 어떻게 쓰는 광미? 망미? 자, 일단은 이렇게 또 포대를 이렇게 추가해주면서 그렇지. 이제 뭐돈 난리 났네 그냥. 보조장치도 또 이렇게 설치해주고요. 여기다가 해야겠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1300원이네. 오케이, 1300원 또 이렇게 하고. 와, 난리 났다, 그냥. 이제 1000원도 그냥 벌어요. 소형 캐논포, 요것도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고요. 1000원 바로 모았고요. 와, 뭐야? 뭐야? 왜 이래 이거? 에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이게 설마 그 아까 무슨 모드라고 했었는데, 와, 이거 뭐 난리 났어요. 뭐 혼자 뭐야 이거? 뭐야? 와, 뭐야? 아, 그 이름 뭐였지?
아, 고활용 모드. 방금 고활용 모드를 쓴 건가 봐요. 와, 여기 보시면은 뭐 노란색, 어? 골드 쿠키도 막 가끔가다 이렇게 나오고. 고속 캐논포. 위력이 2500입니다. 자, 이제 고속 캐논포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와. 또 뭐가 있을까? 위력 보조장치 효과, 터치포 포대 위력 10% 추가 장비 효과 5%. 이거 해야 되겠죠? 쿠키 HP. 쿠키 HP가 조금 줄어듭니다. 오케이,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필요 코인. 오케이, 코인 증가도 이렇게 해주면서 돈을 더 빨리 벌어야겠죠? 와, 코인 지금 보이세요? 처리하는 속도가, 쿠키를 처리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나오자마자 그냥 없어. 쿠키가 없어요 그냥. 이거 좀 업그레이드 해줘야겠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슬슬 쿠키가 좀더 생겨났습니다. 쿠키 HP도 늘어났고요. 야, 아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싹다 팔아버려야겠네. 포대 매각을, 포대 매각을 이렇게 좀 해줘야겠습니다. 이 게임 재밌네. 오케이, 요렇게 매각했고, 밑에는 좀 비싼 걸로 요렇게 좀 이제 도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게틀링 포는 뭐냐? 근데 25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고속 캐논포로 밑에는 요렇게 해주고, 거기다가 코인 증가 장치도 요렇게 해주면서 살짝 스킵을 해준다. 아, 지금 또 난리 났습니다. 예, 지금 돈 엄청 빨리 벌고 있어요. 플래티넘 쿠키도 나왔고, 자, 또 요렇게 하고, 지금 포대 3, 맥스 찍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맥스 찍었고, 포대 2도, 이렇게 맥스 찍어버렸고, 또뭐 있나, 골든 쿠키 출연율도 요런 게 있었네. 아, 일단은 필요 코인, 요거를 업그레이드 해야지, 돈을 좀더 빨리 벌 수가 있다. 이거 나중에 가면 이거 진짜 난리 나겠는데, 그냥? 무슨 포대 있나 한번 볼까요? 게틀링포 25만원. 이것도 궁금하고. 미사일 발사대. 와, 1600만원, 뭐야? 멀티 미사일 발사대. 3000, 뭐야? 10억. 30억? 레일건. 뭐야, 얼마야? 10억, 100억, 천, 8000억? 아니 뭐 얼마나 좋길래. 중력포 뭐야 이거? 에? 얼마야?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와, 중력포. 와, 궁금하네 뭔지. 오케이, 자, 이거 모드 또 발동됐고요. 와, 난리 났다 그냥. 난리 났다! 오케이, 쿠키 출연수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이 게임 중독성 좀 있는데요? 좀이 아니고 좀 많이 강한데? 오케이, 또 원상복귀 됐고. 이게 모드가 개작이에요. 모드 한번 걸리면은 끝장납니다 그냥. 아, 근데 다음 이제, 다음 뭐랄까, 이거 게틀링포를 사고 싶은데, 아, 지금 너무 비싸갖고, 못 사고 있는 상황이네요 현재. 아, 드디어 이제 거의 30만 원 모아가는데, 자, 드디어 게틀링포 얼마나 좋나, 그렇게 비싼 거, 응? 자, 설치했고요. 게틀링포 왜안 쏘나요? 오! 게틀링포가 쏘긴 쏘는데 좀 느리네요. 많이 느려요. 어디 갔어? 게틀링포. 여기 있네. 게틀링포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24만원이나 드네. 포대 4, 연사. 아, 이건 업그레이드가 따로따로 있네. 연사수가 2개 증가합니다. 위력이 3%. 그리고 발사속도 증가. 아, 이거 참나. 아이고,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이름 뭐였지? 게틀링포. 게틀링포를 3개나 설치했어요 지금.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게틀링 포를 요렇게 2업 1업 요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와 이 게임 지금 해보니까 아 노가다가 엄청나네. 이 정도는 좀 몰랐는데 물론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초반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30분 넘게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상당히 돈 벌기가 힘들다. 아 이거 업그레이드를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다 비싸. 그리고 돈 벌기는 힘든데 업그레이드는 다 비싸고 뭐 일단 그렇다. 아하 이거 코인 증가 해주면서 그리고 이거 보니까 게임 재설정이라고 이제 재설정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임의 누적 코인 획득에 따라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재설정 보너스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설정 보너스 코인을 획득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죠. 그 뭐랄까 그 뭐야 이거 그 뭐랄까 그 환생이죠. 환생. 예 딜딜딜로 치자면 이제 귀한 뭐 일단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아 이거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업그레이드 코인 뭐야 이거 100만원짜리도 있어? 아이고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이 얼마지? 380만원 지금 상태에서 환생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나? 아유 궁금하네. 환생 한번 해봐야겠군. 재설정 갑니다요! 어? 저기요? 뭐지? 뭐야? 뭐가 좋아진 거야? 게임 누적 코인 획득에 따라 게임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재설정 보너스 코인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누적 획득 코인 380. 아니 뭐야? 아니 뭐가 좋아진 거야 도대체? 재설정 보너스 코인 1. 에? 내 돈! 아, 뭐야 이 게임! 아 재설정 괜히 했다. 예,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예 혹시나 이 게임을 하실 분들 재설정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망해버립니다. 아 지금 1시간 넘게 이렇게 게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냥 싹 다 날려버렸다. 뭐 일단 그렇고 쿠키 대량 파괴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게임은 괜찮네요. 뭐 좀 많이 노가다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비비엄